지방지회! 드디어 다 만들었다. 이름하여 먹으면 분노하는 양! 좋아, 그러면 이걸로 이양은 가족들한테 테스트를 해볼까? 아하! 아? 뭐지? 바둑이가 어디 갔지? 어? 바둑이 집도 사라졌네? 이상하다. 아! 자, 아줌마! 아? 뭐지? 왜 반응이 없지? 아줌마! 아저씨! 요리야! 덤덤아! 아, 뭐야? 왜 다 없는 거야? 에이씨. 아줌마! 아? 뭐야? 어? 왜 아무것도 없어? 아, 이 사람들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사 간 거야? 왜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마디 정도 돼도 됐었잖아? 아, 진짜 미치겠네! 이거 약속 안 되는데! 아! 이 사람들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감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가버려! 이 실험지 같은 녀석들 내가 찾아서 없애버릴 거야! 아,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. 아, 아, 어, 어, 맹가 녀석들, 저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! 만들었다. 어, 저 만들었다. 이게 웬 가족들을 찾는 GPS기. 좋아. 이걸로 어디 있는지 볼까? 비드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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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르르르. 좌표가 생산되었습니다. 좋았어. 영영 웬 가족들이 여기 있었구만. 지금 잡으러 간다. 아,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나서 이제서야 지름길로 집 가네. 아휴, 빨리 집에 가야겠다. 어! 어! 왔다. 아, 갑자기 왜 놀래키고 그래? 어? 무슨 일 있어? 아이! 아, 뉴스 안 봤어, 여보? 어? 어? 뉴스? 아이, 그래. 어, 인시티.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. 어? 어. 밤에 웬 검은색의 으시시한 귀신이 나타나고는 어린애들을 놀래키고 그런데. 에이,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? 에이,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. 왜 호들갑이야? 어? 아이, 그래도 사람들이 몇 명이 좀 봤다는데. 아이, 그래? 아이, 어? 아, 요리야, 덤덤아. 응?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니네도 밤길 조심해야겠다. 응? 갔다. 아, 그리고 요루루는 이제 입학한 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. 네, 나 입학한 지가 언제나 새삼스럽게 그래. 너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? 에이, 나 완전 인싸야, 아빠. 아, 그래? 인싸가 뭐지? 사인펜인가? 아, 어쨌든 어, 요루루는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.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. 그래. 아이고, 나 다녀올게. 아이, 그래요. 여보, 아이, 귀신 얘기예요. 귀신 얘기 허투루 들으면 안 돼. 진짜 뉴스에 나왔단 말이야. 에이, 다 헛소문이야, 헛소문. 아, 여보, 근데 뭐 이 증거 없어? 어, 뭐지? 뽀뽀 말이야, 뽀뽀. 덤덤이가 대신해주네. 갔다 와요. 에이, 가자. 덤덤아,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. 어? 지지하니까. 에이, 가자. 그래, 요루야.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. 가자. 요루야, 근데 엄마 말 잘 아까 들었지?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. 아니, 그래도 귀신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고 오늘 집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. 알겠지? 아이, 걱정 마. 아유. 얘들아, 잘 가. 내일 보자. 후, 생각보다 소원 같이 끝났다. 다녀왔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뭐야, 왜 불 다 꺼져 있어? 아.
엄마는 또 낮잠 자네? 동동이는 어디 있지? 여기가 없고 2층에 있나? 정동아! 정동아! 응? 뭐야? 얘가 어딨대? 응? 잠깐. 동동아! 너 내 토끼 소리 지금 뭐 하고 있어? 아까 엄마가 낮에 해준 이야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구만. 잠깐만 잠깐만 동동아. 귀신이다! 겁쟁이잖아 뭐야. 귀신 같은 게 세상에 어딨다고. 동동아 그런 거 다 가짜야 가짜. 사람들이 어? 너처럼 겁쟁이네 다 놀래키려고 지어낸 거라고. 왜냐면 우리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귀신은 가짜라고 그랬는걸? 자 동동아 폭행이는 내려놓고 내 거니까 우리 이참에 귀신의 정체를 밝혀보는 게 어때? 그치 그치 재밌겠지? 진짜 어차피 진짜 귀신은 없을 거니까 우리가 귀신이 진짜 귀신이 아닌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밝혀내서 상금을 잔뜩 받는 거야. 가자! 덤벙아, 내가 NCT 마을 게시판에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됐다. 이 소문에 관한 귀신은 전체적으로 그냥 검은 흉태를 띄고 있대. 자세한 설명은 없어. 그리고 주택 주변에서 그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고 아이를 놀래킨다는 특성이 있어. 뭐? 어떻게 잡을 거냐고? 정보는 충분히 모였어! 야 이리 와 이리 와. 내가 여기도 만들어놨지. 이리 와. 들어! 가자! 이거면 충분히 출발! 어? 가자! 엄마 아빠가 안 깨기 조심해야 돼. 여기도 아무도 없잖아. 봐봐 동동아, 내가 뭘 했어. 벌써 한 시간째야.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귀신 같은 거 못 봤다니까. 아따따따따따따따. 아이 몰라, 집으로 가자. 나 다리 아파. 아따따따. 말해봤자 괴롭히면 할게 더해? 아니야 진짜 내가 너희들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슬펐다고. 어? 너무 슬펼어. 그래? 그래 그럼 잘 지내. 안녕. 아 잠깐만 너희들 지금 어디야? 아빠? 어디지? 아! 저기 큰 당근집 옆에 아
된다고? 아, 당근집 옆에? 알겠어! 알았다! 좋아,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이사해볼까? 아유, 빨리 출근해야지. 아, 여보. 여보, 일났어? 아, 일찍 일어났네. 여보. 여보? 아유, 애들이 아직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자는 것 같은데 위층에 가서 좀 깨워줄래요? 아, 알겠어. 아, 애들이 지금 학교 가야 할 시간인데 요르르는 왜 안 일어났어? 아이, 또 자고 있네. 아, 원래 이 시간까지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. 요루야, 일어나! 요루야! 아, 졸려. 아, 요루야, 도대체, 한밤중에 뭘 했길래 이렇게 졸려 하냐? 어? 학교 가야지, 빨리 가! 아, 안 가. 아, 얘가 왜 이래? 일어나, 빨리 일어나! 빨리 엄마한테 혼나볼래? 빨리 일어나봐, 어? 너 밤에 안 자. 너 밤에 안 자고 뭐 컴퓨터 게임이라도 했니? 어? 아니야, 나 나름대로 생각한 일을 했다. 어서 아빠. 왜? 사실 어제 동동이랑 새벽에 그 귀신 찾으러 나갔었거든? 아니 근데 그 귀신이 지라이몽이었어. 그 귀신이 지라이몽이었다고? 응. 그 지라이몽. 우리 쫓아서 왔어. 어? 분명히 이사 갈 때 몰래 나왔는데 지라이몽 몰래? 일단 알았어. 차단 엄청 좋아했어. 나 조금 이따 내려갈게. 책 챙겨야 돼. 아, 알았어. 가방 챙기고 나와. 덤덤이 좀만 더 자. 응. 왜 일어났어? 아니, 지라이몽이 우리 마을에 쫓아온 거였다고? 여보! 애들은? 아니, 그게 문제가 아니야. 뭐가 문제인데? 그 정체 모를 그 귀신 이야기 있잖아, 우리 마을에 있는. 그게 사실 쥐라이몽이었대. 아니, 쥐라이몽이었다고? 그래. 별일이 다 있네. 아, 여보! 아니,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당근이 좀 부족한데 앞에 나가가지고 당근밭에서 당근 좀 가져와요. 아, 알았어. 아이, 그나저나 쥐라이몽이 우리를 쫓아온 거라면 우리를 실험체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? 설마. 아, 어쨌든 여보가 아침밥을 당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당근 좀 캐가야겠다. 아이, 당근이 엄청 싱싱하게 잘 자랐네. 여기도 있고 당근 여기도 있고 당근은 주황색 파랑색. 와, 아저씨 찾았다. 와, 드디어 찾았네 아저씨. 너 분명히 우리는 이사로 왔는데 네가 왜 여기 있지? 나 빼고 갔다니 너무 섭섭한걸. 내가 그래도 여기로 이사 왔지. 이사를 왔다고? 어디로 이사 왔는데? 어디로? 아, 집을 안 보여줬구만. 자, 나와라 당근집! 거대한 당근이다! 너 우리 집 앞에 살면서 나를 괴롭히려고. 아, 괴롭히다 뭔 소리예요. 아저씨, 내가 앞으로 잘 부탁해. 또 따라왔어, 저 지라이몽.